자, 또 남겨봅시다. 많이 찍읍시다. 많이. 한번 보자. 구매당. 자, 봐요. 저쪽에, 발 올렸죠? 발 올리면 구매답니다. 쉽죠? 자, 발 올렸고. 이 뭐요? 가자라. 카멜코트. 카멜코트 비닐이래요. 국산인 것 같은데. 자, 카멜코트 비닐. 저게 연동식으로 했는가 보다. 아, 연동이라 하면 그렇고. 저 열판? 열판식으로 해놨네요. 자, 식물 한번 봅시다. 대가리 끝이 온도 뜰잡겠죠? 이게 참 애매해. 이게, 온도에서도 저렇게 되고, 식물 추출물을 쳐도 저런 느낌이 나기는 나요. 근데 뭐, 온도가 맞겠지. 자, 현재 마디 많이 나갔어요. 2, 4, 6, 8, 10, 12, 14, 14, 15마디 정도 나왔고. 자, 지금부터 꽃이에요. 꽃이 얼마나. 근데 아직은, 전략이니까. 아직은 좀더 올려, 더 올려서 얘기 받으면 되죠. 다음 주 꽃을 보세요. 꽃이, 기형인지 정상인지. 이건 지금 꽃이 살짝 틀어졌죠. 자, 꽃이 기형이면 열매는 안 봐도 기형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꽃이 기형이 안 되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굵다. 밑에 위에 오면서 굵어졌죠. 자, 4월? 4월쯤에 물을 줘서 꽃으로 좀, 꽃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전에 위로 좀 쳐주시고, 일단 찝었고, 찝은 상태고, 2, 4, 6, 8, 10, 12, 13, 14. 13, 14. 결과적으로 앞으로 10마디 남았어요. 10마디만 더 나가면 수정이 될 겁니다. 애가 너무 힘있게 나가네. 아직 뽕잎이 들어온단 말은 꽃은 만들어지겠죠. 근데 좀 힘이 있죠. 이걸 좀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 느낌이 이해가 됩니까? 이걸 딱 말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느낌이 있어요. 이 작물을 딱 보면서 이 느낌,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아니야. 느낌이에요. 자, 그 사이사이 계속 꽃을 관찰하시고, 꽃 여하에 따라 수정이 되는 거고, 꽃 여하에 따라 정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꽃을 더, 관찰을 많이 하면 돼요. 어때요? 이해가 돼요? 자, 일단 이상합시다. 일단 위로 한번 치고 밑에 물을 줄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